금길산 수종사입니다. 아,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오기가 되게 힘든 곳인데, 와, 많이도 올라왔습니다. 평일인데 차가 가득 찼습니다. 최대한 20대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불이문입니다. 수종사 절까지 가는 게 거의 등산입니다. 걸어서 온다면 운길산역에서 여기까지는 2.8km, 정상까지는 0.8km, 오른쪽은 수종사 가는 길입니다. 약사여래입니다. 왼손에 쥐고 계시는 게 약입니다. 약사유리광여래. 세상에. 수종사 대웅보전입니다. 수종사 팔각 5층 석탑. 야, 조선시대 석탑을 다 보네요. 일반절에 그 산신각에 해당이 되는데요. 산령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. 저 위에서 바라본 경치가 끝내준다고 합니다. 물 잔뜩 있지만은 여기 마시겠습니다. 여기를 오게 된 계기는 그 신이면서 아동문학가죠. 유경환의 두물머리는 수필을 보고 여기로 왔습니다. 자, 이 가까운 쪽이 북한강이고요. 저 멀리 남한강인데요. 저 북한강과 남한강이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서울 쪽으로 흘러들죠. 그래서 물이 합쳐진다고 해서 두물머리, 한자로는 양수리라고 합니다. 저 먼 쪽이 남한강입니다. 그리고 여기 가까운 쪽이 북한강이고 바로 요 끝에서 합쳐집니다. 바로 두물머리입니다. 합쳐져서 한강으로 흘러들죠. 이때 한은 크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한나라 한자를 쓰는데 순 우리말로 두 개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커다란 강, 한강입니다. 유경환 작가는 산중턱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수종사입니다. 수종사 산령각에서 바라보는 이 그 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의 모습 가장 잘 보입니다. 여기서 바라보는 또 이 절의 모습, 수종사의 모습 역시 아름답습니다. 남한강의 물줄기도 두물머리에서는 거대합니다. 지금 배가 가면서 물결을 일으키면서 남한강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앞쪽이 북한강, 그리고 저기 배가 물살을 가르고 있는 곳이 남한강입니다. 요 끝에서 합쳐지는 겁니다.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.
은행나무 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. 가을 되면 은행나무가 멋있겠습니다만은, 예. 북한강, 그리고 건너편이 남한강입니다. 그리고 두물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양수리입니다. 대부분 그 은행나무에서 그 1.3km로 은길산 정상을 가는데, 제가 은행나무 안 간 이유는 대부분의 그 영상들이 그 은행나무 쪽에서 올라가는데, 저는 절에서 다시 나와서 0.8km 은길산 정상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둘 다 그 상당히 그 깔딱이라는데 저는 이쪽 길을 택하겠습니다. 소문대로 무자비한 깔딱입니다. 이야.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망정이지, 길면, 여기도,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. 이야, 이거 뭐, 상당히 깔딱입니다. 계속. 시그널도 있고, 그리고 휴식하는 쉼터도, 있습니다. 어쨌든, 능선이 보이니까 무척 반갑습니다. 이럴 줄 알았다니까, 수종사에서 죽으러 올라왔더니 0.4km 올라왔고, 정상까지는 다시 0.4km 남았습니다. 이런 그 거리는 그냥 믿지 말고 방향 따라서 쭉 묵묵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거리에 민감하면 예민해지죠. 옛날에 헬기장으로 쓰였던 곳인가 갑자기 공터가 나오네요. 산을 잘 소개하시는 분들은 결코 은길산을 쉬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있었네요. 예. 인근 산들이 지형적 원인에 의해서 그런지 비슷비슷합니다. 여기도 그 꼭대기는 천마산, 충령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정상 가까이에 오니까 저기 그 남한강 쪽이 좀 더 잘 보인다는 것, 그 정도입니다. 진짜 그 두물머리는 수종사에서 보는 게 가장 그 아름답네요. 천마섬처럼 그 정상 능선을 그대로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온 길처럼 이렇게 우회하는 길도 있습니다. 저는 우회길로 왔습니다. 아마 이게 그 정상 데크인 것 같습니다. 와. 이야. 이야. 구름이 가다가 산에 걸려서 멈춘다고 해서 운길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우와, 해발 610m 은길산 정상입니다. 어머나 세상에. 와, 남산 타워입니다. 이야, 이럴 수가. 와, 바로 앞에가 북한강입니다. 은길산이 강 기준으로는 북쪽입니다. 자, 저 뒤쪽으로 남한강이 보이고, 바로 두 강이
합수되는 지점, 바로 두물머리 한자로는 양수리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예봉산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머나 세상에, 와 남산 타워입니다. 이야 이럴 수가. 자 저기가 서울 시내 쪽이고 커다란 그 봉우리 세계 삼각산이죠. 북한산입니다. 우와. 두물이 합쳐진 저곳 그 톡 튀어나온 저 부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각 쪽입니다. 여기는 운길산 정상입니다.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산은 와 용문산입니다. 용문산에서 이렇게 그 능선을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바로 한국의 마태홀은 백운봉입니다. 해발 941m. 제가 컨디션이 회복하면 꼭 오르고 싶은 산입니다. 문경에 있는 천주산과 더불어 가히 한국의 마태홀은이라 할 만합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저는 그 국도에서 1.3km 운전을 해서 수종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. 아, 1.3km 구간은 제가 그 최단 코스를 선호해서 산길 운전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 제일 그 어려웠습니다.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약 한 20대 정도 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야 평일인데도 그리고 세상에 참 사람들 많다 그런 생각 새삼했습니다. 그 수종사 그 입구 쪽에서 800m라고 해놨는데 1km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수종사 들러서 정상까지 온다면 편도 1.3km 생각하시면 훨더 좋겠습니다. 자, 처음 한 500m 구간은 깔딱이긴 한데 매우 안전하고 무난합니다. 다만 그 운길산 정상 400m 남아있는 구간은 제대로 된 등산이니까 아주 그 집중해서 오르신다면 정상에서의 조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든 피로 이런 것들 다 씻을 수 있을 겁니다. 날씨 좋은 날 운길산 정상에 오셔서 이 그 세계적인 두물머리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올라갈 때는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는 4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. 4시 5분쯤 출발했는데 현재 5시 43분입니다.